자, 이렇게 오늘 해먹은 음식은 오늘 BTS의 이제 정국님이 또 최근에 화제된 너구리랑 불닭볶음면을 섞어 먹는 불구리라는 또이 라면이 또 생겼다고 해요. 조합 아이템. 불구리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기한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또이 육식인 아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고기까지 준비해서 그 레시피를 이용하되 조금은 다른 색다르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다 끓여요? 아니요, 두개두 개씩만 끓일 겁니다. 총네개 끓일 겁니다. 밥볶음까지 먹기 때문에 아, 맞아. 됐습니다. 우리가 냄비를 안 사가지고 많이 못 끓여야지. 네,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. 고기를 다 넣기고, 응. 저기 다? 안 많아? 많을 것 같긴 한데 저기 금방 먹을 것 같은데 저기 괜찮아? 몇 그램인데? 500g. 놓자. 어? 놓자. 그렇지, 이 정도 자기 다 먹잖아. 맞나? 고기를 일단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우와. 아, 배가 고파서 뒤져버릴 것 같아. 참고로 오늘 저희가 요거트 먹었죠? 아까 요거트랑. 자기가 라면을 준다니까 기다렸지. 이거 먹으려고 참으셨죠? 응. 아주 굉장히 맛있는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런 거 하실 땐 존댓말인 거예요? 약간 제가 대접해드리는 느낌인 거죠. 좀 어려우신가요? 반말로 해드릴까요, 편하게? 네. 야, 야. 가서 김치 까. 아아. 아아. 네. 파. 하나만 먹어봐도 돼. 마늘, 양파. 아, 하나만 더. 그건 다 넣으시면 됩니다. 물 끓이니까 전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요? 지금이에요. 1차 뒤집어. 1차 뒤집을까요? 뜨거워. 조심하세요. 이거는 없을 수가 없지. 끝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오, 쉣! 왜? 맛있어? 맛있어? 와, 뭐야 이거? 저 다른 음식 있어? 불닭도 너구리도 안 느껴져. 그냥 하나의 음식이야? 응. 진짜 맛있지? 미쳤는데? 너무 맛있다. 와, 아, 덥긴 하다. 이거 불닭 좋아하는 사람 100% 좋아한다. 100% 좋아하나? 갓김치 올려볼까? 여기서. 맛있지? 라면은 김치지. 이거 계란까지. 노른자를 터트려서 먹으래. 비벼서 먹는 거죠, 일단 이렇게. 저 원래 노른자 별로 안 좋아하죠. 이런 거는 괜찮아. 이런 거죠. 고소하게. 이거다. 너무 맛있네. 이거다. 아, 이거 좀 귀찮더라도 계란을 넣어야 된다. 그치? 4개 끓이길 잘했다. 원래 3개 끓일까 막 고민했었잖아. 아, 배가 많이 차는데? 배가 차? 아, 차진 않았고. 여기 면이 좀 두꺼운 편이니까 바로 금방 자기는 배부를 것 같은데?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더 먹을 수 있어. 먹고 싶은 거야? 응, 먹고 싶어. 아, 먹고 싶은 거야? 먹고 싶고 아직 배고파.
배 안 불러 아직. 아 오케이. 근데 우리가 고기랑 팽이버섯이랑 계량 이렇게 넣었잖아? 방금 먹은 부분이 스키야키 같았어 진짜로. 단맛이 없는 스키야키 그 자체였네. 이 정도는 자기도 먹을 수 있나? 응. 당연히 금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네. 잘 마음에 들었구나. 아니 두 번만 더 끓일까? 아야야야. 아니야? 진짜 배부르. 아야야야. 진짜 끓일 것 같아서 그래. 아. 밥 볶아줄게. 두 개 해버리면 욕심이야. 우리가 소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. 아니 고기를 조금 남겨둬야 돼. 응. 면만 다 가져가자. 고기 남겨두고 팽이버섯하고 고기 여기에 남겨두고. 이제 양념이 배어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럼 두 개가 나올 것 같아. 아니 하나만 볼까? 아 그래? 자기 이거 면 가져가서 흐름 끊기면 안 되잖아 자기. 자기 또 그거 되게 예민하잖아 또. 그치? 면 가져가시면 제가 바로 밥 볶아드릴게요. 드시고 계시는 동안. 그거 중요하지. 그거지. 이 새끼 아주 결혼 생활을 인용했더니 밥에 식사 흐름이라는 것도 외우고. 아. 긴장했당. 아. 아, 감사합니다. 잘 그런 거 몰랐잖아. 신경 안 쓰잖아 그런 거. 감사합니다. 신경. 감사합니다. 칭찬. 자기야. 왜 왜? 자기야 쭉. 불꺽 살짝 약하게 줘. 우리의 소중한. 아 준발된다. 안돼 안돼 안돼. 아, 미안해. 아. 아, 미안해. 야 왜 그랬어. 미안해. 장갑 가지러 갔어. 됐어 됐어. 와. 아 우리 아빠 하는 거. 오 잘하네. 와 와 아 아. 먹어봐. 아, 됐습니다. 내가 알기 쉽게 맛 평가를 해봐. 별의별 걸 이제 다 시키는군요. 샤브샤브 같은 거. 그런 거 먹고 나서 마지막에 밥 볶아 먹잖아요. 그걸 먹는데 거기에 라면 스프가 들어갔어. 감칠맛 미쳤는데. 배 부른데 지금 또 먹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이거. 왜? 안 먹으라고? 어, 너무 배불러 지금. 진짜 맛있어. 안 뜨거울 줄 알았어. 어때? 아, 근데 혹시 현미밥 사왔어? 맞아요. 왜요? 하얀 거였으면 더 맛있을 텐데. 자기 현미밥 먹는다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. 그거는 밥볶음 할 때 얘기가 아니고 아... 기본 밥 먹을 때 얘기고. 김치찌개랑 현미밥 먹어도 맛있어요. 근데 밥볶음을 하는데 치즈도 올려버리고 고기도 섞어버리는데 현미밥은 좀 소용이 없지 않나. 고마워. 오 맛이. 뭐지? 결국은 뭔가 모든 음식이 맛있어도 그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든 볶음밥이 제일 맛있는 건가?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신 건 라면을 과하게 넣어서 끓여 먹지 않고 볶음밥을 먹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장인 뿌렸어? 안 뿌렸어. 뿌릴까? 아니 그럼 너무 느끼할까 봐. 기름지게 끄지 않아? 고기 있어서 좀 기름지잖아. 볶음밥 근데 진짜 볶음밥 꼭 먹었으면 좋겠다. 고기 없어도 준비 맛있겠다 근데. 그러니까 계란은 넣어야 될 듯. 계란하고 김 이제 고기 안 넣으면 들기름 정도. 우린 남번에 깻잎을 넣어.